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회의원 서훈입니다.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옳은 길을 달리기 위해 저 서훈 당대표 도전을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숱하게 출마를 권유할 때도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엔 제가 민주당의 진빚이 너무 큽니다. 저는 1985년 당시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정의, 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를 저를 키웠습니다. 저 서훈을 키워준 민주당에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목숨 같던 청렴도, 도덕성은 물론 민주당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도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함 때문에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함께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의 해처리는 무섭고 당원들의 갈등은 슬프고 동고동락한 의지들의 동지들의 무기력함은 죽기보다 더 아픕니다. 저 서훈이 강하게 깨우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겠습니다. 하나된 힘이 얼마나 큰 쇄신과 발전을 가져오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감히 흠질낼 수 없는 더 강렬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생을 내면한 윤석열 정권에게는 가차없이 철퇴를 가하고 더 낮은 곳까지 민생을 챙기는 섬세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왜 없는 원칙, 반칙 없는 상식으로 분열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연이은 패배, 갈등과 분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사리사욕을 철저히 차단하고 원칙과 룰을 흔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당대표, 뚝심 있는 저 서훈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너무도 흔한 말이지만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된 힘, 대통합의 민주당, 그 힘의 중심, 저 서훈입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